심희영 최원영 남편 재혼 딸 나이. 심희영 최원영 남편 재혼 딸 나이. 배우 최원영 심희영 부부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심희영 소속사 크다컴퍼니는 심희영 씨가 임신 3개월째에 접어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MBC 드라마 100년의 유산으로 인연을 맺은 최원영 심희영 부부는 2014년 2월 28일 결혼, 같은 해 6월 첫 딸을 얻었다. 그리고 3년 만에 둘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심희영은 SBS 푸른 바다의 전설과 MBC 불야성, JTBC 솔로몬의 위증 등에 출연하고 있으며 작품을 마무리한 후에는 대교에 힘쓸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최원영은 현재 KBS 2월계수 양복점 신사들과 화랑에 출연 중이기도 한데요. 심희영 최원영은 부부가 주목을 받으면서 그녀의 귀여운 딸 사진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고 있기도 하죠. 최원영과 심희영은 드라마에서 사랑을 키워오다가 현실 커플로 발전 속도 위반 결혼으로 열애 발표와 결혼 출산까지 초고속으로 이루어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최원영은 아내와 만남에 대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드라마를 한창 찍고 있을 때였다. 나는 출연 중이었고 중간에 그분이 투입됐다고 방송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어 최원영은 정식 촬영에 들어가기 전 감독님이 리딩을 함께 하자고 해서 처음 봤는데 리딩이 끝난 후 나와서 내가 매니저에게는 이상형이야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툭 나왔던 것 같다고 고백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최원영과 심희영은 사는 곳이 비슷해 자주 만나면서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 소통이 잘 돼 결혼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최원영 심희영 부부 붕어빵 딸 사진이 라디오스타에서 공개되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공개된 가족사진 속 심희영의 딸은 심희영을 빼어 닮은 미모로 많은 시선을 끌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